여러분, 저 지난 추석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이번 추석은 참 마음이 불편한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정부의 권고도 있고 하니 제사 지내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절 내내 집에 있어 보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결국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일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잠시 부모님 찾아뵙고 점심 한끼 같이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저 집에 있으라고 했고요. 저만 혼자 차 몰고 가서 부모님만 뵙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가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렇게 스산한 명절 풍경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나라가 시키는 대로 참말잘 듣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데요. 지난해 추석 때는 집에 왔다 갔는데 이번 추석엔 코로나로 외출 외박이 다 금지돼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국가 지침 때문에 조심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뜻밖에도 강경화 외교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이 코로나 시국에 요트 여행을 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간 우리 국민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 방역 조치에 협력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당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제 수단까지 써야 한다. 이렇게 겁도 줬습니다. 지난 5월엔 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아니, 그랬던 분이 자기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자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 다부진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참 복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워낙 오래 계획했고 여러 사람, 친구들과 계획했기 때문에 쉽게 귀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 지금 이거 국민들어 납득해 달라고 하는 말입니까? 국민한테는 모이지 말라며 광화문에 차벽까지 세운 분들이 가만 보면 자기들한테는 참 너그럽기가 그지없습니다. 강 장관 부부가 공격을 당하자 여당이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윤건영 저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배우자로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해외여행 자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다만 장관의 배우자가 공인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있다. 또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권 또는 반칙 등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일종의 여행 권고라는 게말 그대로 권고이지 않느냐. 그래서 불법이나 위법, 특권은 없었다는 것이다. 저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 귀엔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런 분들이 방역전쟁 운운하며 국민 기본권까지 억압했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자기들은 불법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까? 이분들, 제 생각엔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국민이 대한민국 고위층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법만 잘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믿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게 모범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솔선수범이라 하고 서양 사람들 쓰는 말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게 부족합니다. 그냥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희박합니다. 원로 정치학자인 송복 전 연세대 교수가 특혜와 책임이란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송복 교수는 우리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평소처럼 또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한마디로 특혜받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옥스퍼드 사전은 특혜는 책임을 수반한다는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의하고 있다. 특혜와 책임은 동전의 안팎이다. 책임 없는 특혜는 없다. 특혜를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혜만 챙기는 특혜받는 사람, 그들의 수명은 너무 짧다. 그들이 끝나는 자리는 질타와
분노와 치욕만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방송을 녹음하는 수요일 아침, 우리는 지도층들이 특권을 얼마나 알뜰하게 챙겨먹는지 증명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강경화 장관이 2017년 장관 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서 서울로 오면서 무려 1,000만 원 넘는 항공료를 전액 세금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뭐 이거저거 포함해서 근 2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휴대전화 임차료 18만 원, 위장전입 의혹 등 해명을 위한 자문료 150만 원 등 아주 풀코스로 알뜰하게 국민 세금 빼먹었습니다. 저 이 정권이 그토록 비난한 저 전임 윤병세 장관의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68만 원이었습니다. 7배 돈 넘는 돈을 써먹은 거죠. 저 청문회 지원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공직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런데 강 장관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세금을 빼먹었습니다. 강 장관 이전에 항공료를 지원받은 장관 후보가 없었답니다. 그러니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간데 없고 오로지 특권 누리기를 한 강 장관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허탈할 뿐입니다. 송복 교수는 앞에 언급한 책에서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으면 사회 통합이 허물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특혜만 누리고 책임은 지려 하지 않으면 그걸 보는 국민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국민은 상류층의 솔선수범을 원하는데 저 사람들은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불법은 없지 않느냐 뭐 이럽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회가 깨지는 겁니다.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윤미향 사태로 우리 사회가 입은 내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공감이 가는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그렇다면 특혜받는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송 교수는 책임이란 말을 희생이란 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혜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희생의 자세로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목숨을 바치는 희생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뭐 또는 심각한 안보상의 위기에 나라가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국의 재단에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왕실은 전쟁이 발발하면 왕자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왕위계승 서열 1위가 엘리자베트 공주인데요. 엘리자베트 공주가 지난달 왕립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일반 생도들과 똑같이 땅바닥을 기며 군사훈련 받는 장면이 그 뉴스를 탔습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를 구심점 삼아서 탄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장관은 자신들이 가진 영향력 그런 걸 자식들에게 썼습니다. 기득권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대물림하는 편법과 반칙을 했습니다. 이래선 국민이 결과에 승복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배려하고 양보하는 헌신입니다. 저 송복 교수가 일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갑질만 하지 않아도 이 가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층은 이 세 가지 희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송 교수는 진단합니다. 저 다시 강경화 장관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강경화 장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K5로 불린답니다. 뭐 K5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뜻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워낙 두터워서 대통령 임기인 5년 내내 장관을 할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뭐 그런데 강 장관이 특별히 일을 잘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외교 장관으로 지난 3년간의 업적은 정말 미미하고 위상도 초라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네 나라가 7일 도쿄에 모여
저 쿼드 안보 회의를 개최합니다. 딱 봐도 미국의 주요 동맹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국이 없습니다. 외교 왕따입니다. 얼마 전엔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아주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강 장관이 대통령께 송구하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사과를 해서 빈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국민에게 사과할 일이지 어떻게 대통령에게 사과할 일입니까? 근데 그랬던 장관이 이번에 남편이 요트 여행을 하기 위해 출국하자 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저 이것도 국민 아닌 대통령에게 송구한 것입니까? 개천절이던 지난 3일 이 정권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막기 위해 엄청난 차벽을 광화문에 세웠습니다. 하도 길게 늘어서서 만리장성을 빗대서 재인장성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뭐 재인산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가 방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방역 때문이라면 그날 사람들이 운집했던 서울대공원 에버랜드는 왜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유는 지난해 조국 학습 효과였습니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 모인 수많은 국민이 조국 사태를 외쳤습니다. 사회 지도층이자 서울대 교수로서의 특권을 이용해 자식 의존원 보낸 반칙왕 조국에게 물러나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집회가 예정대로 열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무려 27번이나 거짓말을 한게 들통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장관 자리에 버티지 못할 그런 행태입니다. 광화문에서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 쓴 대통령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울려 퍼졌을 겁니다. 이 정권은 그 쓴소리가 듣기 싫었던 겁니다. 조국 퇴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겁니다. 이 정권이 재인산성을 쌓아서 지키고자 했던 것은 국민 건강도 방역도 아닙니다. 그 산성 속에서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